학생 기획에서 나온 블랙밀크티 1,000원짜리 다 먹었고, 이거는 커피빈 바닐라 라떼 1,400원? 나 1,600원인가 합쳐서 2,600원? 아침 다 결제해서 음료를 사 마셨어. 너무 피곤해. 사무실 어플북백 갖고 온 거 그냥 포착으로 달아주고 키링도 있어. 디지몬 키링도 달아줘가지고 꽤 귀엽답니다. 근데 난 이 겸돌이가 좋아. 포착으로도 좋지. 근데 너 뭐라고 다닐지 몰라가지고 아직 고민 중이에요. 밤 점심시간인데 아침에 신입분 도와주고 카스테라도 먹고 피곤하고 졸리다. 다 싫다 진짜. 흙에서 집 있는데 그거라도 챙겨 먹어야 되니? 뭐라고 피곤하고 타는 거 너무 귀여워. 도와주기. 맛봐. 한식 내 눈에서 좀 쉬는 시간. 실장님들이 낚여서 놀랐네. 주고 가셨어. 초콜릿은 내 거고 받았다. 힘들었는데 잘 됐고. 먹고 힘냅시다. 서류 왕콩이랑 파랑 노노이가 더 귀여워. 탄산 21,000원 정도 썼네. 되게 많이 뺐다 생각보다. 그만 써야지. 1,000원짜리 갈지 많이 오글거려. 시야긴 한데 분리표가 되게 힘들어. 1,000원짜리 13,000원 정도 쓴 건데. 16,000원이 아니라 13,000원 쓴 건데. 아, 피곤하다. 어제도 돈 쓰고, 오늘도 돈 쓰고, 돈 쓰자. 피곤하고. 곧 열금날이 다가오긴 한다. 참자. 관리비, 스포츠 이런 거 내고, 좀 남는 걸로 저금도 하고 하고. 벌어도 벌어도 끝이 없어. 한숨 나와. 지쳐. 그래도. 따뜻한 물 좀 마시는 거 보온병 산 거야. 5,000원 좀 아깝긴 한데 계속 찬물만 마시니까 또 그렇더라고요. 목도 안 좋고 아프고 해서 가습기도 집에 다 갖고 와서 쓰려고. 돈 주고 사기 좀 그래서 일단 파이팅하고 집에 갑시다. 지금 남은 돈가스 카레 상했을 것 같긴 한데 아니에요. 안 상했어. 근데 집에 오니까 너무 어지럽고 피곤해. 그것도 같이 먹을 거예요. 아, 토할 것 같아요. 먹고 토하지 뭐. 아, 힘들어. 물 버리지 말라서 안 버렸는데 이게 맞나? 물이 좀 많은 것 같기도 하고. 여기 조금 넘었어요 저는. 안쪽 속까지 부으라 그랬는데. 근데 끓는 물이면 끓는 물의 전자레인지인데 전 찬물의 전자레인지도 뜨거워졌고 그냥 끓인 물만 붓고 전자레인지 안 돌리고 뭐 이만큼 부으라 했는데 저는 이제 전자레인지 돌렸어요. 오늘은 어제 전자레인지 안 돌렸는데 한번 먹어볼게요. 무슨 차이가 나는지. 차이가 좀 많이 날까요? 비슷할 것 같은데 내 생각엔. 핸드폰 충전기. 야. 어제보다 덜 매콤하고 더 쫄깃하고 더 잘 데워졌어. 끓는 물 플러스 전자레인지가 확실한 레시피인 것 같고 찬물의 전자레인지랑 이제 그냥 끓는 물하고 먹어봤는데요.
전자레인지가 훨씬 맛있습니다. 찬물이 조금 아쉬운데 데워져서 맛있거든요. 이게 더 맛있어요. 끓는 물은 물이 많이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별로였는데 이렇게 먹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. 아시는 분은 저한테 댓글 좀 달아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아요. 아빠가 요새 리뷰를 많이 못 찍고 그러는데 영상도 많이 못 찍고 먹는 거라도 좀 잘 먹어야 될 텐데 그거라도 같이 먹으려고요. 맛있겠죠? 느끼한 라면은 김치가 짱. 피곤하다. 피곤해서 도시락도 못 썼어. 타이레놀 먹었어요 오늘도. 어제도 타이레놀, 오늘도 타이레놀. 머리 아프고 그래서 어지럽고. 월급 나오면 다음 달에 꼭 병원에 가야겠다. 일단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제 스팔찌 귀엽죠? 자랑자랑. 대현님 감사합니다. 여러분 봐주셔서. 안녕히 계세요. 열 맛있게 먹고 자겠습니다. 안녕.